윤석열 부부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윤석열 부부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처가 땅,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이렇게 해요? 그러면 느낌이 마치 윤석열은 상관없는. 그렇죠. 대통령. 탄핵스러운 처가들이 네. 사고 친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그래서 윤석열 부부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남이나 광주 양평 쪽으로 20, 30분도 안 걸리면 갈 수 있는 코스를 지금 작살내버린 거. 지금 한 네.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걸려요. 그걸 지금 백지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원안으로 간 게 그렇죠. 아니라.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이 비리로 이상한을 추진하다 걸리면 네. 사죄하고 구속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들은 갑자기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 양평 군민 네. 제보하신 분들 민주당 탓으로 돌려서 니들 한번 뒤져봐라 한번. 아니 그러니까 통치층으로 한번 뒤져봐라. 고속도로 안 만들어준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소장님 한 이틀 3일째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날아가지 않겠냐, 보궐룡의 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네. 보고를 많이 드셨더군요. 국민 혈세로 네. 오마카세 원희룡이잖아요. 오마카세 아이 나라를 구하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양평군의 주민들께서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이사 와서 교통체증이 있지만 언제가 뚫린다고 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귀농하시거나 그렇죠.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옮기시거나 아니면 너무 서울살이 팍팍해서 농촌 쪽으로 옮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양서면 쪽으로 많이 옮겼다는 건데 거기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맞아요. 안 갈라겠는데 공인중개사에서 그랬대요. 에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 뚫리면 그렇죠. 강동 하남,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데 뭔 걱정이냐. 그래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런 분들과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군수 시절에 보좌관했던 분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라고 제보를 보내주셨고 제가 오마이티비 서울의 소리 뉴스공장에서 차례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강득구원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이걸 방송을 보고 제가 제안하니까 오 얼른 같이 하자. 그리고 강득구원이 제기를 하니까 김두관 의원이 상임위에서 따지고 민주당 의원들 공조를 잘해준 거죠. 원희룡 불러다니까 원희룡이 당황하고 뭐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 해놓고 아니 오해받을 일을 안 하겠다 했으면 그 변경 변환이 문제가 많으니까 원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에서 못 먹게 됐으니까 니들도 먹지 마. 국민들도 먹지 마. 국민들도 먹지 마. 문제 제기한 놈들 제보한 놈들 양평에서 제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니들 한번 당해봐.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가 뚫리는 사업인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깜짝 놀라서 전면 백지화하겠다. 아주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아,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날 약물 검사해야 된다고. 너무 웃는 상태잖아요. 요 위에 검정선 양서면 요 밑에 빨간선이 변경한 비리안이죠. 중대비리 탄핵사유.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지금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구봉기TV에서 보시니까 보이실 겁니다. 이 까만선 양서면 여기 보시면 두물머리. 네. 왜 두물머리냐? 이 남한강하고 북한강 만나죠. 두 강이 네. 여기서 만나갖고 한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서울과 서해로. 주말 데이트 코스. 예, 뭐 저도 많이 갔었습니다. 데이트 코스이자 서울 경기 강원도로 갈 때 필수 코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막히는 네. 곳이죠. 저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면 기존 안이 육봉국도에 어마어마한 정체를 풀고 또 양평군 양서면 저쪽이 양평읍이랑 가깝습니다. 저쪽에 군민들 훨씬 많이 살아요. 35% 안팎이.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수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변경된 안으로 하면 2.2km가 늘어납니다. 도로가 더 길어지는 거죠. 예, 벌써 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훨씬 길잖아요. 그리고 공사비도 국토부 편람 보니까 4차선 공사 때 왕복 4차선 공사 때 1km 늘어나면 500억 정도가 늘어난답니다. 대략. 엄청 비싸네. 그러니까 여기는 2.2km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억이 더 천억이 넘게 늘어. 그래서 이제 보도마다 뭐 천억이 더 늘어난다, 천오백이 늘어난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2km로 대창 잡으면 2.2km 잡으면 뭐 천오백 가까이. 근데 공사비라는 게 원래 하다 보면 더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도 용역을 또 줬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것도 10억 안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포함하면 1,500억 안팎이 더 드는 공사. 당연히 공사 기간도 더 들겠죠. 길어지니까.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또 기다려야 돼요. 일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난 정치가 있는 곳. 여기는 이쪽에도 물론 교통수요나 발전수요는 있어요. 어제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리 오는 게 좋다고 막 그래요. 이쪽 주민들. 아, 그렇죠. 그쪽 주민들.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남양평 IC가 있어요, 이미. 네.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고 남양평 IC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서울 가려면 양서면까지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불편한 그렇죠. 있겠죠.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있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수도 35% 작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 육번국도. 맞아요, 맞아요. 경강국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것을 한 수십 년 양평군이랑 경기도가 네. 추진해 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양평군 경기도만의 문제도 아니죠. 서울 수도권 주민들 모두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강남, 강동, 송파, 서초 여기 계신 분들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온일영, 윤석열이 우리 경기도 양평 쪽으로 하남이나 광주 양평 쪽으로 2, 30분도 안 걸리면 갈 수 있는 코스를 지금 작살내버린 거 지금은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백지화시켜버린 거잖아요. 원안으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이 비리로 이상한을 추진하다 걸리면 네. 사죄하고 구속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들은 갑자기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 양평 군민 네. 제보하신 분들 민주당 탓으로 돌려서 니들 한번 뒤져봐라 한번. 교통체증으로 한번 뒤져봐라. 고속도로 안 만들어준다 이거잖아요. 네. 아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이 너무 김건희 여사 악마와의 치중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민주당의 날파리 그렇죠. 날파리 같은 표현도 참 저렴하고 비열합니다. 날파리 같은 논란에 대해서 자기는 일체 아예 꺼리를 주고 싶지 않다.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발언합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나 처가 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장모님 땅이나. 보통 자 공동기 소장님 지금 네. 아내랑 행복하게 애기도 낳아서 살고 있는데 네. 그 집을 네. 남편 집 그래요? 아내 집 그래요? 우리 집. 우리 집 또는 우리 집. 구봉기 부부 집 그래요? 부부 집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땅이 있다고 저희 부부가 같이 네. 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땅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땅이 한 땡이라 됐어요. 네. 그러면 네. 구봉기 씨네 땅이라 그러지 네. 구봉기 땅 뭐 구봉기 마누라 땅 아니,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렇죠. 아니 뭐 이혼했다거나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오딩을 기자님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우리도 윤석열 부부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신고 대통령 재산신고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럼요. 배우자 명의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신고를 하고 거기는 윤석열 부부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재산 얼마냐 그러면 다 사람들이 7, 80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부부 재산 7, 80억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부자예요. 네. 숨겨진 재산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 하니까. 근데 왜 처가 땅,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이렇게 해요? 그러면 느낌이 네. 마치 윤석열은 상관없는. 그렇죠. 대통령 탄핵스러운 처가들이 네. 사고 친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그래서 윤석열 부부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양평 땅은 윤석열 부부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 부부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윤석열 부부 땅,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 대통령 부부 땅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기자님들도 맞네. 다 수긍하시더라고요.